바흐세미 농원의 할미꽃 모종 키우기와 야생화 꽃들인 키우기입니다. 지금 다할리아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일하다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흐세미 농원입니다. 이것이 다할리아 꽃인데요. 지금 활짝 펴가지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색상은 여러가지고요. 쭉 구근하고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할리아를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어있습니다. 엄청도 예뻐요.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 할미꽃 키우기를 하는데 엄청도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자꾸만 해다 보니까 선수가 된답니다. 오늘 저 무슨 일을 했냐면은 할미꽃 모종 씨앗 뿌린 거를 고추 모종 해 쓰듯이 이식을 하는 건데요. 요게 올해 할미꽃 씨앗 내가 직접 받아가지고 뿌린 씨앗입니다. 스티로폴에다가 상토옥에다가 이렇게 뿌렸더니 이렇게 뿌렸더니 씨앗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모종 이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씨앗 뿌려서 하는 거. 그래서 이쪽에 빈 공간은 제가 1차적으로 지금 다 9cm 포트에 담은 거고요. 여기 이제 아직 요거는 작년에 씨앗 뿌려서 59 트레이에다가 담은 건데 요거 지금 한 판에 50개씩 들어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어디서 작업을 하느냐 하면요. 요쪽으로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이렇게 꽃밭 해놓고 요게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거랍니다. 요게 이제 내년도에는 꽃이 활짝 할미꽃이 활짝 필 것이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요렇게 판때기가 요렇게 된 거에는 제가 상토흙에다가 저 밤나무산에서 흙을 긁어와 가지고 그거를 약간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때기에는 상통만 담았고요. 제가 실험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잘 되나 하고 할미꽃 모종 키우기 실험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할미꽃 모종은 많이도 해놓을 거고요. 분홍 안개꽃이 이렇게나 예뻐요. 이게 은근히 예뻐요. 이 화분 하나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씨앗 뿌려서 해놓으면은 엄청도 예쁘죠. 엄청도 예쁘답니다. 요거를 요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취미 삼아서 하니까는 엄청도 예뻐가지고 예쁘죠. 요거 이렇게 분홍 안개꽃 키우는 거랍니다. 엄청도 예뻐. 봐요. 실제로 보면은 더 예쁘답니다. 이쪽으로 다할리아 꽃 볼까요? 여기가 햇빛이 있어서 내 모습도 내 모습이 나오나요? 나온다. 마스크 안 써도 되고요. 여기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 안 써도 와 눈이 부셔가지고 어머머머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도 예쁘게 나오나? 셀카로 자. 와, 이쪽으로 제가 바흐세미 농원에 이렇게 셀카로 내 모습도 찍고 이래다가 잠시 오늘은 무슨 날 하고 영농일지랍니다. 텃밭 농사. 예쁘게 나오나? 눈도?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 이걸 다시. 예쁘긴 예쁘다. 다시.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할리아가 요렇게나 예뻐요. 이쪽에 폼폼 다할리아로는 와 요거는 완전 작품이랍니다. 얼마나 예쁘냐면은 요렇게 예뻐요. 엄청 예쁘죠. 요렇게 텃밭농사 바흐세미농원 종이꽃처럼 요게 다할리아입니다. 직접 씨앗 뿌리고 구근 심고 그래서 다할리아를 요렇게 키우기 한답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 와 끈끈이 대나물 꽃도 이쁘고 루드베키아 꽃도 이쁘고 지금 여기에서 작업하다가 잠시 5분 영상으로 영상 찍으면서 다할리아 예쁘다고
바우샘이 농원에 달리아 예쁘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오이밭까지 구경시켜 드릴게요. 오이 한 접 따다가 오이지 담그고, 와 예쁘긴 예뻐요. 세미야, 까미하고 세미하고 저희 집에 있는데 이렇게 와볼까요? 와보실, 수레국화꽃은 진짜 항상 해마다 많이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세미하고 까미하고 엄마 같다고, 제가 엄마예요. 노랑 달맞이 꽃도, 낫달맞이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게 노랑 낫달맞이 꽃이고요. 안개꽃도 예쁘지만 양귀비꽃도 엄청도 예뻐요. 접시꽃도 예쁘고 쭉 요쪽이가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꽃동산이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바우스미 농원이랍니다. 이렇게나 예뻐요. 엄청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직접 심어놓고 야생화 꽃들이랍니다. 종이꽃 로단세예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면서 와 예쁘네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요즘은 진딧물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진딧물이 진짜로 많아요. 야간주면 아무것도 못 먹듯이 진딧물이, 완전 진딧물 약을 줘야지 되는데요. 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바우세미 농원이 요즘 황금 물결이랍니다. 루드베키아 꽃이로다가 완전 천국을 이루었어요. 천상의 하원 바우세미 농원이랍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어두는 거고요. 이쪽으로 쭉 봐보세요. 이게 노란색이 다 루드베키아 꽃인데요. 내 모습도 거울에 보이네. 와, 여기가요 루드베키아 꽃이 쫙쫙쫙 바우세미 농원에 쫙 피어 있답니다. 황금 물결이에요. 완전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아무도 없는 낮 시간대에 이렇게 예쁘답니다. 엄청 예쁘죠. 이쪽도 황금 물결, 저쪽에서 꽁이 꽁꽁 하고, 바우세미 농원에는 꽃들이 엄청 많은데요. 보통 이 루드베키아 꽃 같은 거는 한 몇천 개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무대기로다가 꽃을,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이쪽 저쪽에도, 이쪽에도 이렇게 예쁘고요. 여기가 다 루드베키아예요. 완전 천상의 하원 같아요. 쫙 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이쪽으로 쫙 하면서, 이쪽도 접시꽃서부터 루드베키아 꽃서부터 쭉 있고, 하우스 옆에도 다 루드베키아 꽃입니다. 여기도 다, 이쪽도 루드베키아 꽃, 요즘 황금 물결이에요. 여기 예쁘죠? 특별히 꽃잔치하는 행사장에 안 가고 꽃구경 안 가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바우세미 농원에서 꽃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이쪽 저쪽 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 이런 루드베키아 꽃 집에 한 만 송이, 2만 송이 정도 심어놓으면은 꽃구경을 실컷 하면서, 특이해요. 요게요. 여기 한나무인데요. 요렇게 특이한 꽃들이 엄청 많아요. 쫙 금계국꽃처럼 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예쁘답니다. 벌써 9분 18초로 넘어가죠. 그래서 편집 안하고 그냥 바우세미 농원하고 영상 찍으면서, 오늘이 하지날이에요. 2022년 6월 21일 하지, 낯이 길다는 하지. 하지 날에는 감자를 쪄서 먹으면은 맛있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영상, 10분 영상 찍으면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우세미 농원 예쁘게 가꾸어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와, 항상 10분 영상으로 찍는다 그러고, 이렇게 찍다 보면은 5분이 가고 10분이 가고 그런답니다. 내 모습도 한번 찍을까? 와, 내 모습 나온다. 자, 예쁘게 나오나? 눈도 보이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쩍쩍쩍쩍 짠짠. 와, 진짜 눈이 부셔가지고요. 와, 쩍쩍쩍쩍. 마우세미의 엘리사벳이랍니다. 쩍쩍. 아, 제가 이쪽으로 어떻게 왜 가는 거냐면요, 오이 보여드리려고 가는 거랍니다. 셀카 다시 제자리로 찍고 오이넝쿨 있는 대로 갈 거예요. 요렇게 꽃들도 구경하면서 할미꽃 작업하는 날에, 요렇게 할미꽃 작업하는 날에 제가, 요쪽에는 텃밭 농사인데요, 텃밭 농사 은근히 잘 짓는 것 같아요. 이 생채 좀 보세요. 얼마나 잘 됐나. 그리고 글라디올러스는 벌써 이제 꽃 피려고 다 꽃대가 올라왔어요. 글라디올러스는. 그리고 아사기꽃은 이렇게나 주렁주렁주렁 아사기꽃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요즘 맨날 따먹기 시작했는데요, 요게 아사기꽃인데요,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그리고 오이는 오이 좀 갖고 온 것 좀 보세요. 와, 오이가 주렁주렁주렁 열리는데요, 밑에 제가 오이넝쿨을 이게 이제 다리로 틀어가면서 이게 다리 모양이로다가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갈 거랍니다. 밑에 쭉 하면서. 이게 있잖아요, 오이를 자꾸만 해다 보니까요, 선수가 되더라고요. 오이 박사가 되더라고요. 오이지도 담그면서 이렇게 쭉. 아, 와, 좋다. 좋기도 좋으시고, 아기저기 헌지고, 이쪽에도 루드베키아 꽃이 이쪽으로도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 엄청도 예쁘죠. 백합꽃도요,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안 담아 놓으면은 백합꽃이 지기 때문에 이 더덕이랑 백합이랑 환상적으로다가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그리고 토종백합, 요즘에는 토종백합이요, 진짜로 향기도 좋고요. 와, 이게 토종백합인데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인증샷 찍고 놓는 거고요. 언두막에 텐트도 이렇게 쳤어요. 바람 살랑살랑 불어서 언두막에서 쉬면서 루드베키아 꽃 보면서 오늘도 15분 영상을 찍었답니다. 바우쌤입니다. 와, 저쪽에 엄청도 날씨는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나 말 너무 빠른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2분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우쌤입니다. 말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찍을 거는 많죠. 여기가 더덕밭이랍니다. 이렇게 더덕을 줄타고, 더덕밭에 핀 달리아꽃 예쁘지 않나요? 이쪽에 짱, 제가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오이에, 그리고 이쪽에 아사기꽃에 쭉 아사기꽃이 있죠. 이쪽으로 보면, 그런데 진짜로 텃밭 농사 잘 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 백합도 꽃 피려고 폼을 잡고요. 이쪽에 수국서부터, 와, 저쪽으로요, 수국하고 장미가요, 너무 예뻐요. 장미 있는 데로 가볼까요? 제가 장미 있는 데로 가보면은요, 요게요, 엄청도 예뻐요. 장미 색깔이. 그리고 요 야생화 꽃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수국도, 예쁘게 핀 수국도 요렇게나 예쁘게 있고요. 요즘은 이제 브루벨리가 있고 도마도, 방울도마도도 빨간색으로 익기 시작했네요. 방울방울 여기 빨간색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방울도마도 익기 시작하고요. 브루벨리도 익기 시작한답니다. 이렇게 브루벨리도
이러면서 브루베리도 따먹으면서, 익은 거 따먹으면서 브루베리도, 그리고 내가 심어놓은 쌈채소들, 이쪽으로 생채쌈서부터 내가 심어놓는 것들이에요. 와, 좋다. 바람은 살랑살랑 붙고, 오늘도 16분 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나 텃밭 농사 잘 진다고. 와, 바오세미 농원에는 텃밭 농사 이렇게도 잘 짓고 있답니다 하고 영상 찍으며, 여기 더덕 줄 타고 올라가는 거 더덕도 찍으면서 유럽 초롱꽃도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어요. 예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찍었습니다. 벌들이요. 와, 벌들이, 꿀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오늘도 16분 영상으로 영상 찍으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찰카 인사는 찰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오나? 히히. 어? 어, 근데 미흡게 나오는 것 같다. 하하하하. 미워도 할 수 없어요. 어, 그래도 기계는 했고요. 어, 그런가. 찰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초롱꽃 보세요.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16분 30초로 영상 찍었습니다. 영상 끝.